김영삼 전 대통령 분향소에 오늘은 충북 여야 정치권이 조문에 나섰습니다. 오늘 확정된 장례위원회에 반기문, 홍재형 등 고인과 인연이 깊은 충북 출신들이 포함됐습니다. 김대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검은색 전광판으로 옷을 갈아입은 충북도청. 분향소에 지역 여야가 잇따라 방문했습니다. 한쪽은 검사 시절 청와대를 방문해 칼국수를 함께 먹던 추억이, 또 한쪽은 제야 운동권 막내로 함께 민주화 투쟁을 벌이던 기억이. 사연은 달랐지만 고인을 애도하는 마음은 같았습니다. 대한민국 그 권력의 부정부패를 척결한다는 의미에서 칼국수가 상징하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했죠. 한국 현대 민주주의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을 빼면 논의할 수 없는 영역이 많습니다. 서거 사흘째 고인이 휴가 때면 머물던 청남대와 시군에도 분향소가 설치됐습니다. 수십 년전 선거운동을 돕던 청년은 백발의 노인이 돼 고인을 배웅했습니다. 약자, 약한 서민들을 위해서 편히 영면하시기를 기원합니다. 충북 출신 장례위원 가운데는 단체장과 국회의원 등 정부 추천 외에도 각별한 인연이 눈에 띄었습니다. 문민정부 시절 의전 비서관으로 발탁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고문을 맡았고, 금융실명제를 주도했던 홍재형 당시 경제부총리도 장례위원을 맡았습니다. 우리 정치사에 큰 획을 그었던 김전 대통령은 이곳 충북에서도 여야 모두에게 정치적 유산으로 남게 됐습니다.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.